자, 이번 클립에서는 속담 또는 뭐 관용어고 이 몇 가지를 정해서 한번 인문학적으로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도량형 뭐 중의 일부인 뭐 길이나 부피 요 단위를 한번 정리해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온다 할 때 이 강남은 서울의 강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중국은 이 북쪽에는 황무강이 흐르고요, 남쪽에는 이 양쯔강이 흐르죠. 이 양쯔강에 이 남, 뭐 베트남 이런 지역 다 포함해서 이 부분을 강남이라고 하잖아요. 왜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으로 갔다가 이듬해 봄에 뭐 4월이나 5월쯤에 해서 우리나라 위도 뭐 상해 이 뭐 중국도 포함할 것 없이 이쪽으로 날아오죠. 왜 그때 되면은 먹이가 풍부해지니까 이리로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강남 같은 제비가 온다 이러면은 이게 뭐냐, 아주 귀한 손님이 온다, 귀인이 온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이 제비가 어떤 놈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제비는 절대 곡식 나다를 먹지 않는답니다. 오직 곤충만 잡아먹는답니다. 곤충만. 자, 그리고 이 집을 짓는 것을 보면은 인간이 있는 집의 처마 내지는 뭐 주거 공간 그 관련해가지고 그 인간 주거지 근처에 집을 짓죠. 이거는 포식자를 피해서 이 더 상위 포식자인 이 인간의 이 도움을 받아서 포식자를 퇴치하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폐가나 빈집에는 또 절대 집을 짓지 않는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홍구전 보면은 거기에 제비가 참 친근한 존재로 등장을 하잖아요. 실제로 뭐 홍구전의 홍부의 성이 뭡니까? 연씨 아닙니까? 연흥부, 연놀부, 이들의 아버지가 연생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서 이 새는 결국엔 길조지 중조는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요 양쯔강과 황하강 요 사이를 뭐 해남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귤을 황하강 북쪽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자성어가 뭡니까? 귤하위지라 해가지고 배경이 또는 주변 환경이 바뀌면 그 근본 속성까지 바뀌는 그런 말에서 유래해가지고 이 사자성어가 나왔죠. 그리고 참고로 이 황자가 누룰 황자 아닙니까? 이기에 황토옥이 많았던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유량이 상당하죠. 그래서 이 서해안 자체가 좀 좁으니까 여기에 이 황하강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물 색깔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누렇게 바뀌죠. 그래서 황해라고 하죠.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우리 또 제비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제비와 관련된 이 표현 중에는 이 물찬 제비라고 하죠. 이 제비가 물을 탁 한번 서치고 날아오르는 이게 되게 날렵하죠. 그래서 사람한테 비유하면 행동거지나 이런 게 굉장히 날래고 빠른 사람을 물찬 제비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겠죠. 이 또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호색한 이런 말을 하죠. 남봉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womanizer 여자를 따라다니는 사람, skirt chaser 이러면은 스커트를 쫓아다니는 사람, 뭐 돈주왕 알죠? 그 다음 카사노바. 돈주왕은 이게 소설 속에 그 가공의 인물이죠. 자, 카사노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뭐 리버틴 또는 뭐 레처 뭐 이 다 남북군 호색한이죠. 자, 그 다음 이 제비가 우리에게 아주 길조라면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텃새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참새. 참새는 그렇게 인간에게
환영받는 조류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뭐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 참새를 잡아갖고 막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저희는 참고로 저희는 영어로는 swallow 그러죠. 이게 이제 관광 갔다가 온다고 했으니까 아 이거는 철새죠. 철새는 이거는 bird라고 하죠. 자, 근데 이 참새를 할지라도 이 참새를 천대하고 참새를 소멸해서 큰 낭패를 본 일이 언제냐? 자, 중국의 마오쩌둥. 자, 공업화 시기에 중국의 조공업화 시기에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이 펼치죠. 언제? 1958년부터 1960년 초반까지.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을 보입니까? 자, 이 참 네 가지 유해한 해충들을 선정해서 퇴치를 하는 일을 시키는데 그 중에 참새, 파리, 모기, 쥐가 있죠. 자, 이 참새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 농부들에게 또는 뭐 사람들에게 들녘에 나가가지고 계속 꽹가리를 치게 하고 이래서 참새가 계속 날아야 되니까 날다 지쳐서 죽게 만들고 뭐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 그 공업화 시대에 접어드는 나머지 이 농촌의 젊은이들을 도시에 쇠를 만들기 위해서 제철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이주를 시키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흉년이 일어나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왜 대흉년이 일어났냐면은 이 참새를 인간에게 뭐 곡식 나다를 먹으니까 좀 유해하기도 하지만 이 참새가 죽은 나머지 참새의 천적인 해충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이 벼농사가 아예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대흉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약 2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죠. 아사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여기서 우리 나온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말 많이 할 텐데요. 삼척동자 들어보셨죠? 삼척동자도 다 한다. 지척이다. 이런 거 억장이 무너진다. 우리 그리고 이게 공통적으로 다 거리를 나타내죠. 척, 지, 장이. 자, 이 중국에서는 기장알 한 톨을 기장알 한 톨에 이 폭이 한 1푼이라고 합니다. 자, 이 1푼인데 여기가 여기 이제 10배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1천 내지는 7라고 하죠. 또 여기에 10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척 또는 자가 되죠. 여기 또 10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이 되죠. 자, 그러면 1천 1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느냐? 약 3cm 정도 되죠. 약. 그럼 약 요거는 30cm. 요거는 또 약 한 3m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척동자 이러면은 척이 3개, 즉 3 곱하기 30 하면 90cm 정도. 이 어린 친구들 5, 6세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모든 걸 알 정도면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네가 모른다 이러면은 참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지척할 때 이 지가 바로 8치를 뜻합니다. 자, 이 한 치가 3cm니까 8치면 24cm. 아주 가까운 거리, 코앞이라는 말이 되죠. 자, 읍장, 장이 읍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보통 아파트 층간 높이가 3m로 잡으면 억미터 아닙니까? 즉, 아파트 3m를 기준으로 해서 억층이 되니까 이게 무너진다 이랬더니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죠. 거기 그런 데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건 한자이겠죠. 우리의 개념 중에서는 우리 오리무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리자가 마을 리자 아닙니까? 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할것 없이 이때는 거의 400m를 의미했답니다. 그러면 오리니까 542 2000m, 즉 2km. 이 무자는 안개 무자고요. 가운데 중자 아닙니까? 2km에 걸쳐서 안개가 발생을 하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뭔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뭐 중국의 후한 시대에 장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를 따르는 무기들이 어마어마했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이 귀찮은 나머지 산으로 도망가니까 그 추종자들이 그 산에 모여들고 거기에 마을이 형성되고 막 이랬는데 그럼 나라에서 이 사람을 인재로 등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워낙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오리에 걸쳐서 안개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못 찾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게 오리무중이랍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요거는 뭐, 우리 시계 도, 즉, 동양에서의 도량형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도, 량, 형 하면은 이 도 자가 길이를 재는 자를 의미하고요. 양 자는 부피를 재는 대를 의미하고요. 형은 무게를 재는 저를 의미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 자, LA 다저스에 누가 가 있습니까? 유현진. 자, 공을 던지면, 여러분들, 뭐, TV를 잘 보시면, 그 속도가 나오죠? 몇 마일. 자, 그다가, 마일을 썼는데, 이 마일은 약 1.6093km죠? 자, 그 다음 또 뭘 씁니까? 1피터를 쓰죠? 피터. 이거는 12인치죠? 자, 그리고 1인치는 약 2.54cm가 되죠. 왜? 1피터 12인치가 약 30.5cm이니까. 자, 요것도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뭐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냐. 우리 이런 말 하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자, 우리 이건 부피잖아요. 자, 이 부피의 기준이 또 아까 길이의 기준에 있어서 기장 한 톨이 나왔는데, 자, 다른 그립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식물도 간편해서 이 황동간이라는 게 이 기본음을 정하는 음악에서 기본음을 정하는 이 필이랍니다. 요 필이가 중간에 비어 있으니까 고기의 기장 알을 채우면 1200알이 된답니다. 요걸 1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두 배, 즉 2400알, 2약 이러면 이게 바로 1합 내지는 홉. 우리 2홉, 4홉 할 때고, 그죠? 합홉이라고 하죠. 자, 요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 이제 10배가 되면은 요게 이제 성, 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10배가 되면은 두 말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또 10배가 되면은 이제 곡 내지는 휘라고 한답니다. 자, 우리 뭐 이런 말은 말의 의미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그거는 차지하고요. 우리가 정확히 이 기준이 이렇다라는 것 정도를 아시고 그런 의미를 아시고 말을 한번 써보시면 정확한 의미를 아니까 더 정확한 표현을 가능하겠죠.